여러분들 반려견, 반려동물, 이제 강아지가 제일 많고, 또 이제 반려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이외에도 또 애완동물들이 있죠. 강아지 집에서 문 단속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강아지 밖으로 나와요.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면 신나잖아요.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목줄 풀리면요, 막 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넓은 길입니다. 자, 블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이나요? 60도로에서 여기에서 이런. 속도와 무관하죠. 속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나오는 강아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블박차가 60도로에서 60보다도 빨랐다 하더라도 60을 지키더라도 도저히 못 피하죠.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 강아지. 집에서는 문 단속 잘 하시고요. 밖에 나갈 때는 꼭 목줄 하십시오. 저 강아지. 강아지 주인 100% 잘못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 강아지 피하다가 사고 났으면, 그러면 강아지 주인이 100% 물어줘야 됩니다.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하십시다. 시골에는요, 시골에는 개를 그냥 풀어놔서 키워요. 그런 개들이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또 집에 와요. 시골은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강아지들이 썰매 탈때 강아지들 막 같이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 옆에서 같이 뛰고. 그리고 논두렁 강아지들이 막 놀다가 저 멀리 있는 강아지한테 부르면은 또막 뛰어오고, 누렁아, 누렁아, 그러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은 차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서 키우더라도 시골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시골에서도요, 개들이 뛰어가다가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차한테 사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에서는 목줄을 풀어놓으면, 집 바깥에서 목줄이 풀려 있으면은 운 좋으면은 사고 안 당하고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운 나쁘면 사고 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자, 블박차 가고 있는데요. 강아지, 강아지. 다시 보세요.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피할 수 있나요? 여기서 앞에 녹색 신호예요. 저 앞에 녹색 신호고, 이 신호등 보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인도 쪽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네, 큰 개. 저 피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블박차에게 30% 잘못이 있대요.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서는, 아유, 보험 처리하세요. 보험사가 블박차에 3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못 피하죠. 갑자기 뛰어난 개를 피할 수 없죠? 블박차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다리 다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 나서 절면서 가잖아요. 절면서요. 예. 강아지 치료비 하나도 개 치료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내차 망가졌으면은 내차 망가진 거 강아지 주인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항상 집 밖에 못 나가게. 밖에서는 목줄, 안에서는 문단속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컴컴한 시간인데요. 컴컴하고 넓은 길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1차로는 차들이 쭈르륵 밀려 있고요. 나는 2차로로 갑니다. 자, 1차로는 좌회전 차들인가 보죠. 좌회전 대기하나 보죠. 그렇네요. 가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나오나요? 오,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 여기서. 여기 뛰쳐나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뛰쳐나오는 거요. 저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뛰쳐나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아, 5대5래요, 5대5. 요거, 블박차가 60, 사람 40이래요. 잘하면 55, 50대 50대인데요. 아니, 제가 50대 50 내지, 제 잘못이 50 내지 60% 되나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50대 50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가 96%입니다.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다가 4%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블랙박스 없을 땐 저럴 때한 반반 봤었어요. 차들이 서 있는 데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조심해서 갔어야지 막연하게 50대 50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를 보면 이걸 어떻게 피해요? 아니, 옆에서, 그럼 옆에 차 있을 때한칸한 칸, 한칸한 칸씩 보면서 가야 되나요? 한칸한 칸?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쏜살같이 튀어나오는데. 블랙박스 없었으면 50대 50 가능해요. 블랙박스를 보면 100대 빵입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딱 아까 사람이 뛰쳐나와도 100대 빵이어야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이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몇인가 이게? 네. 자. 제한속도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한속도 한 70대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부터 합니다. 밤 10시경입니다. 차들이 없어요. 저 앞에 녹색 신호고요. 블박차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조금 빨라 보이죠? 네, 빨라 보이는데요. 이런 과속운 위험이라고 써 있네요. 과속운 위험. 야, 과속운 위험이 딱써 있네요. 자,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이 사고가요. 자, 고가도로 올라가죠? 과속 위험에 써 있네. 거기서 이제 다시 쪽으로 자 편집할 때요.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 쭉 올라가고요. 이제 저기 고가도로 쪽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뛰네요. 여기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뛰네요. 아니 저럴 때저왜 그랬을까요? 와 여기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뛰어오는 예 피하면서. 이거 중앙분리대 들이받아갖고 차가 폐차 직경입니다. 다행히 피했어요. 다행히 부딪혔으면 사망사고입니다. 속도가 빨랐잖아요.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일부러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저 자해공갈 때는 아니야?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밤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저 무슨 색으로 저렇게 일부러 차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야가 뻥 트였는데 왜 저걸 못 봤어? 블박차가 더 잘못했어.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만약에 부딪혔다면 누가 더 잘못일까요? 만약에 부딪혔다면. 네. 여러분들의 의견.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네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0%입니다.
마음은 무당한테서 100% 두고 싶습니다. 일부러 달려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언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시내도로라고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30m가 조금 넘어 보이고요. 한 30m는 돼 보이죠? 30m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 30m 좀 넘어 보이고 제한속도 지켜서 갔으면 빵! 할수 있죠. 빵! 뻥 뚫렸어요. 근데 블록차 속도 좀 빨라 보여요? 예, 빨라 보입니다. 빨랐기 때문에 빵을 하면서도 속도가 빨라서 제한 속도만 지켰으면, 그랬으면은 뭐가 움직이네? 그럼 빵 하면서 몇개 지나가나 다시 보세요. 저 사람 보일 때 있대요. 이때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지나잖아요. 차선 네 개. 차선 4개면은 차선과 공간 사이가 8m예요. 차선 3m, 공간 5m. 그럼 4개보다 좀더 되죠? 4, 8, 3, 한 35m. 35m에서 저렇게 뛰는 거 봤으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예전에는 저럴 때 저희가 왕복 6차로 정도 되나요? 네. 저런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면은 보행자들 한번 한40 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하죠. 블랙박스 없이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 났다. 그럼 한 40, 보행자 40. 그리고 중앙분리, 뭐가 펜스 같은 게 있죠? 아, 저런 데는 그럼 50. 옛날에 40, 50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블랙박스 저렇게 뛰어드는 거 저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 100대 0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자 잡으시 70%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과실 기준하고요. 블랙박스로 그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과실 기준하고는 무단횡단에서 옛날 기준보다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날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과속하지 마십시오. 과속하면 보고서도 못 피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내차 폐차할 상황인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무단횡단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잘안 해요. 보험사들이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자전거 또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 운전자나 또는 무단횡단자에게도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 왜안 할까요? 보험이 없어서 안 해요. 보험이 없어서. 보험사는 보험사끼리만 구상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사고는 안 났지만, 그러나 무단횡단자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경우에 따라서 몇천만 원. 또는 만약에 사람이 피하다가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몇억 원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저 앞에 신호등이 직좌네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네, 좌회전 들어가는데 쿵! 이런. 허허 참. 아니 저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 안 보여요. 신발만 보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고요. 신발도 여기 요 흰색 페인트 여기 닦아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또 우산을 쓰셨어요. 우산. 아니 무단횡단 밤 10시 지금 10시 한 1시 거의 다 되는 시간인데요. 차들이 없네 생각해서 또는 차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먼저 못 가요. 차가 멀리 있더라도 차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 보이죠? 그러나 무단횡단자 100%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비록 내가 갈수 있는 신호를 하더라도 앞을 잘 봤어야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앞을 잘 봐야 돼요. 장애물이 있지도 않습니다. 시야가
뻥튀였어요.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더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밤에 찍히는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가 아 여기 무단횡단 사람이 있겠어? 아이고 내쉬는데 빨간불에 무단횡단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피하는 거고요. 무단횡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미리 보고 미리 빵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계통이 잘안 보이지만 그러나 가로등도 있어요. 가로등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블박차 속도가 빠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앞을 잘 보고요. 잘 보고 지금쯤 보여야 돼요. 지금 요 보여야 돼요. 만약에 썬팅이 짙어서 안 보였다? 그럼 썬팅을 빨리 떼내야 되죠. 이런 사고 법원에 가면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 정도로 봅니다. 만약에 더 넓은 길이었다. 또 무단횡단 뛰었다. 그러면은 무단횡단자 70, 자동차 30 정도로 봅니다. 운전자는 항상 앞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은데요. 밤에 나갈 때는요. 어떤 우산 써야 될까요? 옷도 짙은색, 우산도 짙은색. 위험합니다. 밤에 특히 노인분들이요. 좀 밝은색, 노란색 또는 형광 불빛 받으면 번쩍번쩍 형광색, 예, 야광 그런 거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께 노인분들 나가실 때잘 보이는 색깔, 형광우산 그런 거 준비해서 우선 길 조심하시고요. 네, 차가 없더라도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노인분들 걸음이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밤에 형광색 우산 쓰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을 우선 하지 말아야 되고요. 블박차 운전자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죠. 자, 비가 내려서 좀 어둡네요. 이런 날은 더잘안 보이죠. 네, 신호에 따라 직접 신호에 좌회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쿠 이런. 어허, 저 할머니 같은데요. 네, 우산을 쓰시고서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셨습니다. 빨간불에. 블박차 운전자가, 아, 이 시간에 밤 12시 반이 넘었는데요. 이 시간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앞을 잘 보셨으면은, 아, 좀 혹시라도, 혹시에 대비해서 앞을 잘 보셨으면은, 그러면은 미리 빵할 수 있었을 텐데. 어두운 계통이라 더잘안 보였을 거고요. 이럴 때 과실 비율은 무단횡단자 안 보이지 않았느냐? 무단횡단자 100%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잘 봤으면 미리 보고서 빵해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블박속도 빠르지 않은데. 그래서 무단횡단자 60, 블박차 40 정도로 볼 사건입니다. 여기서요, 좀 아쉬움이 있죠. 이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 차들도 없고 그리고 차가 멀리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밤에 우산까지 쓰고 계시면 시큼해갖고 더잘안 보이겠죠. 요 신발만 조금 보이는데요. 무단횡단 절대 안 됩니다. 신호 기다려서 신호 기다리는데 얼마 되겠습니까? 한 1분 30초, 2분 이내 그럼 또 금방 또 들어오잖아요. 길어봤자 길어도 3분, 길어야 3분입니다. 3분 먼저 가려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30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밤에 특히 비 오는 날잘안 보이니까요. 시커먼 우산 쓰면 더안 보이죠. 완전 내가 시커멓게 스텔스로 날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런 것 말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검은 옷 입고 가면은 잘안 보여요. 우산은 밝은 계통. 형광우산, 그런 거참 좋죠. 형광우산 아니더라도 노란색 계통.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나는 무단횡단 절대 안 한다. 나는 항상 딱, 그리고 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멀리 있을 때, 차가 오면은 멈출 때 그때 걷는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끔 택시 잡기에서 내려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시골길은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시골길 횡단보도가 빨리 가면 500m, 이쪽으로 가면 700m. 그럼 그냥 건너, 그런 건 무단횡단이 아니에요. 그럴 때차안올때 최단거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검은 옷 입으면 잘안 보입니다. 밤에 외출할 때 흰색 옷, 흰색 계통, 그건 보여요. 미리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신발 보이잖아요. 신발은 흰색이니까요. 옷도 흰색으로 입으면 미리 보여요. 라이트 불이 쫙 비치면 흰색은 잘 보입니다. 흰색 옷과 검은색 옷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건데요. 흰색 옷과 검은색 옷,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혹시 내가 아스팔트에 내렸을 일이 있다. 그리고 또 급해서 차도를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차가 날 봐야 되잖아요. 차가 날 봐야 브레이크를 잡아주잖아요. 검은 옷 정말 위험한데요. 흰색 옷은 혹시라도 무단횡단, 오늘 밤에 무단횡단 할것 같다. 흰색 옷 입으세요. 흰색 옷은 잘 보입니다. 얼마나 잘 보일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 나가는데요. 나가다가, 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죠? 사람들? 사람 잘안 보이죠? 잘안 보여요? 네, 검은 옷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죠? 오, 흰색 옷, 흰색 옷, 흰색 바지, 흰색 바지, 흰색 바지.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위아래 다 흰색 옷 입으면 잘 보여요. 흰색 옷 없으면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흰색 옷 입으면 무단횡단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단횡단 할것 같다 할 때는 흰색 옷을 입어야 그래야 차가 날볼수 있습니다.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정말 위험합니다.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네? 엄청난 차이가 엄청나죠. 흰색 옷. 그래서 혹시라도 무단횡단 할것 같은 날은요, 흰색 옷 입고 나가세요. 흰색 옷과 검은색 옷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위아래 흰색 옷딱 입어보세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흰색 옷 입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술 많이 마시고요. 그 폭, 이렇게 신혼 입고 누워있으면, 그럼 안 보여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은 안 돼요. 눈 오는 날 내가 술 많이 마시고 혹시 길에서 잘지도 모른다,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런 날은 안 돼요. 결국은 뭔가요? 무단횡단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약주 많이 하지 마시고요. 2021년은 무단횡단 없어지는 해. 술 과음하지 않는 해.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